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교육행정위원회와 노예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네, 복중범 교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강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 출신 약사도의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주 출신의 박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면 저래? 사랑하면 저래. 네,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봤는데 1편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2편부터는 저희 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빠 2편 나왔어. 아까 3편 나왔어. 벌써 인기 끄는 네, 웹드라마? 뭐, 우리 둘째 아들이. 그쵸. 처음으로 만드는 웹드라마 치고는 좀 상당히 질이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우리 의원들의 실제 생활과 이제 좀 다른 면이 많다라는 의견도 있죠. 그렇죠. 저는 아까 저희 둘째 아들이 본다고 했는데 경기도 의회 드라마인데 아빠 언제 나오냐고. 아빠는 안 나와. 언니 한번 카메오라도 이렇게 출연시켜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카메오를 한 번씩 출연을 해보니까 1번으로? 한번 나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걸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연기 되겠어요? 그냥 뭐 관련기로 뭐 보면서 얘기하나? 우리 의원님도 저렇게 이쁘면 좋게 이쁘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세금도둑? 아닌데. 아. 나 이때까지 한 쌍둥이 보는 거 주가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희준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준비 잘 됐죠? 아 네. 인사를 하면 다 잘 받아요? 인사 거의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만나면 악수를 하죠. 악수를 보면 목례 정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주인공은 되게 그 인사 안 받고는 쑥 지나가도 돼 그냥 갔다는데 하고 지나가는데 안 그렇잖아요. 저희는 반갑게 다 맞아주시고 인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하하야이 투샷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경기도 최연소 의원님 그리고 남 의원님 아 둘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야죠. 네? 사진 지워주세요. 요즘 의원이 야 이거 뭐 의회 출입기자 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진 찍히고 그런 일은 사실 없고요. 인터뷰할 때 찍는 정도? 그 정도 있었던 거.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만약에 뭐 물어볼 일 있으면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복도에서 만나더라도 직접 물어보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만 사진을 찍고 저희 의회에서 나오는 그 기사 내용들이 뭐 악의적인 기사거나 뭐 가짜뉴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의원님도 활동 내용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한 조례 내용 같은데 그런 뭐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자분들하고 뭐 이 관계가 나빠지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처럼 뭐 서로 막 대립하고 막 그런 맞아요. 면은 뭘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도의원이 의회 밖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최고임금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출석도 하지 않는 의원에게 나가는 세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비가 아까워?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단 하루라도 의회 출석에 빠진다면 도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 역시 어떤 이유라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화면에서는 거의 뭐 내기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의원으로서의 좀 약간 무책임한 거죠. 네? 네.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죠, 저거는. 사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된 저기 의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의원이라는 직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뭐 의회 하루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출석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정말 의도치 않게 출석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출석을 못하면 청가서나 뭐 결석계를 내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출석 못하는 것 때문에 사퇴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는 그걸로 사퇴하면 뭐 그냥 드라마로 봐주세요. 드라마니까 네. 오케이 드라마니까.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를 비롯해서 인근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네 마을에 왔다가 네, 그 돼지 열병 때문에 같이 갔은 거지. 맞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제주도 연천내 갔을 때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하루 일찍 온 적이 있어. 혹시나 이럴까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확진자와 바로 접했을 때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하는 동안에 자가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이런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양성이 나오면 이제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네. 일단 어디를 방문하려면 같이 사전에 돼지열병 저런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차단이 막아버리는. 네. 아니 이제 드라마에서는 일단 들어갈 때는 돼지열병이 없었어요.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저기서 하루를 묵게 되면서 돼지열병 때문에 갑자기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갇히는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니까. 왜? 쫓아내게? 지금 나듯이 우리 출석 좀 해줘. 우리 고등학교 때 몇 번 했잖아. 내가 네 번에 가고 네가 네 번에 오고. 그래 우리 선생님 절대 못 알아봤잖아. 싫어. 그건 증명이죠. 증명. 본인이 한 행위에 따라 수사 대상. 수사 대상. 저런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심각한데. 저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까 봐. 맞아. 이건 아까 이제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기자분들이 기자를 써야 되겠죠. 니는 좀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제명 당하지 않아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의회 윤리위원회 통해서 뭐 제명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일단 정치 생명이 일단 뭐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치 생명은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저는. 제가 박주 의원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볼게요. 아 주접쟁이가 아니라 로맨티스트입니다. 아 경기도민한테 조례만이 아니라 로맨스도 필요하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여자 못 본 것 같아. 2차 가요? 제가 야경 죽이는 곳을 알거든요. 없을 수 없다라고 단정될 수 없지 않나요? 근데 뭐 가능성은 되게 희망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겠죠. 처녀총각이면 가능하죠. 처녀총각 아니면? 아니면 안 되지. 아니면 안 되죠. 그 막 진짜 기자분들 열심히 쓰세요. 근데 일하면서 글쎄 모르겠어. 나는 이제 일하면서 내가 여성 의원이긴 하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스스로 느껴본 적 별로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중성이다. 남성과 같이 있으면 남성, 여성과 같이 있으면 여성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연애 감정까지.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의원님들이 계실까?
남자만 해. 요즘 저기 최연소잖아요. 최연소 의원들이신데 두 분이. 그러면 미혼이시니까 미혼이시니까 가능하죠. 뭐. 국가 정책에 맞게 결혼 시키고 네. 그다음 애도 낳게 하고. 의회에서는 최연소 미혼이신 분이 남자 의원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최연소 의원님도 애가 둘이시니까 결혼 시키고. 우리도 의회에서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가요. 여기 밑에 제가 잘하는 라면 가게 하나 있어요. 못 챙기세요. 저기 이만큼 하죠. 네, 이 사이즈인가요? 저희 컴퓨터 그 책상 딱 이겁니다. 네. 저희 모니터. 쉽게 생각하면 독서실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이제 집무실에는 공간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실 책상 정도에 컴퓨터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의원수하고 지금 의원수가 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에 따른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기 뭐야 들어오면서 되게 부럽죠 저런 공간들이. 근데 아마 처음에 의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조례 그래서 나는 조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매체잖아요. 매체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웹발을 또 계속해서 만든다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들도 많이 조금 더 보강해서 이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리얼리티를 살려서 하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맨날 와서 회의하고 뭐 하고 이것만 이런 게 재미없으니까 그런 요소를 넣는데 대신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그런 현장감을 좀 살려서 좀 이렇게 네. 소개를 조금 해주면 아 그냥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거는 1, 2년씩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또 내용은 내용대로 좀 잘 기획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기도의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